영남 알프스는 가지산 1241m, 운문산 1188m, 천왕산 1189m, 신불산 1159m, 영축산 1081m, 고헌산 1034m, 간월산 1069m 등 7개 산들이 유럽의 알프스처럼 아름답다는 의미에서 이름이 붙여졌다. 간월산은 신불산 북쪽의 준봉으로서 영남 알프스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홍류폭포 등의 절경과 최근 자연휴양림이 조성돼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간월산에서 발원의 언양 쪽으로 흐르는 시냇물 작괴천은 각양각색의 바위들 사이로 옥류가 굽이 치는 아름다움은 절경이다. 간월산 기슭의 등어곤천은 게르마늄 함량이 높아 피부병 과무좀에 특효가 있고 당뇨와 고혈압, 신경통 등에도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남 알프스의 관문 간월제는 신불산과 간월산 두 형제봉 사이에 갈마처럼 잘록한 간월젯마루는 영남 알프스의 관문이다. 이 왕고개를 일러선인들은 왕방제 또는 왕뱅이 억새만디라 불렀다. 밤물처럼 일렁이는 오만평이. 억새밭은 백악기 시대 공룡들의 놀이터이자 호랑이. 표범과 같은 맹수들의 천국이었다. 간월산 표범은 촛대바위에 숨어 지나가는 길손을 노렸고 간월산을 지키던 소나무는 목재화석이 되었다. 간월제 서쪽 아래에 있는 왕방골은 우리 민족사의 아픔을 오롯이 간직한 골짜기이다. 사방이 산으로 에워싸인 원시림 협곡이라 박해받던 천주교들의 은신처였고 한때는 빨치산의 아지트가 되기도 하였다. 지금도 왕방골에는 생사를 씹으며 천주의 믿음을 죽음으로 지킨 중림굴과 숫쟁이가 기거하던 숨막이 남아있다. 왕방골 산발치에 있는 파래소 폭포는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준다고 하여 바래소로 불린다. 간월제는 삶의 길이기도 했다. 베네골 주민, 울산 소금장수, 언양소장수, 장꾼들이 줄을 지어 넘었다. 주민들은 10월이면 간월제에 올라 억새를 베어 날랐다. 벤 억새는 다발로 묶어 소지매에 지우고 사람들은 지게에 한 짐씩 지고 내려와 억새 지붕을 이었다.